엄마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정말 자기 멋대로 다 해도 되는 걸까요?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으시네요. 익은 새로 나온 게임 마지막 탄까지 왔어요. 거의 다 깼는데 선생님 때문에 방해되잖아요. 어쩌시려고요? 엄마한테 사진 보내시게요? 엄마랑 하고 있는데? 아, 정말 재미없게. 엄마 취향 아니에요. 지금 엄마랑 아들이 신기록 세우기 직전이라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해요. 이 학교 수업 참 재미없네요. 닉은 노는 건 아주 잘해요. 범생이한테 장난쳐야지. 하지만 이런 범생이들은 알고 보면 악당일 수도 있다는 거 몰랐죠? 두고 봐요. QR코드가 적힌 배지. 이게 뭘까요? 우리 멋진 엄마랑 셀카 한 장. 뭐야? 교장 선생님 최아?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어디 한번 말해봐요. 마침 수업종 덕분에 살았어요. 그래도 올해 최고의 선생님상 받았으니까. 시험 시간은 3점 슛을 연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죠. 근데 잘 안 들어가네요.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 일렀어요. 내가 해결해주죠. 와, 잘 됐다. 역시 교장 선생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들이 던진 게 휴지통에 안 들어가면 그건 휴지통 잘못인 거죠. 이제 잘 들어갈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해요. 선생님이 새로운 전학생에게 학교를 보여주고 계시네요. 아니, 제 사물함 열쇠를 주시려는 거예요? 교과서 깜빡하지 않게 아예 수요일 전용 사물함에 넣어놓고 다닌다고요. 이건 화요일 전용 사물함. 그리고 오늘은 일광욕 하는 날. 닉에게 숙제는 고문이에요. 아, 재미없어. 엄마한테 답안지 다 있을 텐데 시험 공부는 뭐하러 해요? 들키지 않게 몰래 다 적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잘하면 선생님도 놀라시겠죠? 분명 100점 받을 거예요. 우수상도 받지 않을까요? 네? 0점이라니요. 선생님,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작년 답안지였어요. 닉이 선생님께 복수를 하러 왔어요. 복도에 선생님 사진을 붙이고 살짝 손을 봐줬죠. 온 학교의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근데 잊었어요. 선생님은 연극부 담당이시잖아요. 직접 멋진 코수염을 그려넣으셨어요. 작전 실패네요. 수업이 어찌나 재미없는지 잠들기 직전이에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재밌게 해주시겠지? 여기 오셨네요.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애들을 이렇게 재미없게 하시면 어떡해요? 화학은 그만하세요. 게임 한 판 어때? 좋았어. 애들이 딱 원하던 거죠? 닉이 선생님을 바로 처치했어요. 머리에 한 방 맞고 한 방 더. 그럼 이제 100점 주시는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라운드는 플레이어 대결! 선생님도 작전이 있어요. 친구들은 다들 닉을 응원하네요. 선생님은 별로 열심히도 안 하시는데요. 반면 닉은 비장의 무기를 다 꺼냈어요. 꼭 이겨야 한다고요. 선생님은 책 보시면서 이기고 있어요. 닉은 완전 심각한데?
다음은 어디로 여행을 갈까? 니기 졌어요. 그냥 진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게임이었는데 이렇게 못하다니. 0점 하나 더 추가요. 바이올렛은 니기의 심장을 뛰게 해요. 엥? 선생님도 니기 좋아하신다고요? 아니, 그냥 악몽이었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니기 때를 쓰네요. 학교 가기 싫대요. 입을 옷도 없고. 이거 애들이 다 아는 옷이란 말이에요. 어머, 아들아, 진정해. 그럼 이건 어떨까? 온라인 수업. 게으른 아들을 위한 맞춤 솔루션이죠. 근데 닉은 게으르면서 잔머리는 또 좋아요. 어? 뭔가 이상하다. 다들 이것 좀 봐요. 엄마가 밥 먹여준대. 어머, 창피해라. 인기 많은 애가 알고 보니 마마보이였어요. 바이올렛이 닉과 같이 먹으러 왔어요. 지금이 기회다. 잘 보여야 해요. 선생님한테 장난치게요? 좋았어요. 커피 맛있게 타드시게 설탕통에 소금을 넣었어요. 기다려보지만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 어떡해? 선생님 취향이 좀 특이하시네요. 아님 주머니에 설탕을 넣어 갖고 다니시나요? 교장 선생님은 할 일이 참 많아요. 하루에도 펜을 열 몇 개씩 쓰시죠. 항상 부족하단 말이야. 새로 한 봉지 더 사야겠네요. 한편 닉이 엄마를 보러 왔어요. 안 계시네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엄마 사인. 닉한테는 자유의 상징이죠. 이걸 잘 보고 베꼈으면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업 몽땅 취소하기. 다들 집에 가도 좋아요. 아니, 애들이 왜 갑자기 다 나가는 거죠? 여기 사인한 게 살짝 어설프지 않아요? 얘한테 또 당했다. 닉이 제일 좋아하는 점심시간. 근데 엄마가 오늘은 도시락을 깜빡하셨네요. 전화 한 통만 하면 돼요. 아들 말은 뭐든지 다 들어주시니까요. 닉이 좋아하는 피자를 가져오셨어요. 친구들은 다 쫓아내고. 뺏어 먹으려고 하면 어떡해요. 따뜻한 점심과 분위기를 잡아줄 생음악까지. 아, 좋다. 선생님이 어떤 문자를 받으시더니 수업을 바로 멈추셨어요. 커피하고 음료수 교장실로. 지금 바로. 와, 교장쌤 좀 너무하시네요. 뭐야, 이 말썽꾸러기 녀석이잖아. 그렇다면 콜라와 커피를 섞은 새로운 이 맛. 에구, 제 도끼에 발등 찍혔네요. 선생님이 오늘의 주제를 열심히 설명하시는 동안 닉도 오늘 새로 배운 게 있어요. 좋아하는 K-POP 그룹 새 앨범이 나왔대요. 이 녀석을 공부에 집중하게 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선생님 목소리보단 음악 소리가 더 달콤해요. 선생님도 이젠 포기. 집에 갈 거예요. 이걸로 수업 끝! 닉은 밤새 교실에서 잤어요. 왜 아무도 안 깨운 거야? 선생님은 푹 자고 오셨죠. 지금부터 시험 시작한다.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은퇴해도 되겠죠? 엄마가 학교를 관두시고 이제 후계자에게 물려주신대요. 선생님들을 불러서 후계자를 발표하기로 하죠. 닉은 자기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했던 거랑은 정반대예요. 지금 잘못 들은 거야? 그래도 선생님 축하는 해드려야죠.
새로운 교장쌤에게 문자가 왔어요. 커피랑 음료수 지금 당장! 영상 재밌었나요? 어땠는지 댓글에 써주세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눌러서 다음번 트름트름 트릭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엄마가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면 좋겠다고요? 실제로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에 써주세요.